안녕하세요. 낚시왕 김종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LG전자의 주력 청소기인 A9을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올려보려고 준비했습니다. A9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나왔을 경우에는 물 세척이 안 되는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변형이 돼서 이제 물로도 세척이 가능한 굉장히 좋은 청소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브러쉬까지 청소하시려면 앞에가 일자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본체부터 그리고 이 브러쉬. 안 돼. 네, 준비해 놓을게요. 여기는 따로 청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물질이 보이는 것들만 제거해주시면 되고요. 자, 브러쉬는 일단 하고. 네, 제품을 보시면 일단 상부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부 쪽에를 잡고 왼쪽, 네, 나사랑 똑같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가볍게 빠지고요. 네. 보시면 초록 색깔 필터가 있어요. 이 초록 색깔 필터 같은 경우는 먼저 1차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속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바로 사용하실 때에는 절대 물기가 있는 제품으로 닦아주시면 안 되고요. 마른 걸로 닦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 필터들을 물 세척했을 경우에는 물티슈 같은 걸로 좀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충분히 말려주시면 괜찮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쪽 초록 색깔로 보이는 필터가 1차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쪽을 통해서 큰 먼지나 어느 정도의 미세한 먼지까지는 걸러주고요. 여기에 먼지가 많이 차게 되면 여과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청소기에 출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넘어온 먼지들을 걸러주는 역할이 이쪽 위에 보면 필터가 하얀 색깔이 있어요. 요거는 구입으로 교체 가능하세요. 세척은 초록 색깔 필터만 일단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네, 핵심 부분이죠. 밑에 쪽 버리는 쪽을 열어주세요. 네, 먼지가 좀 있는 상태예요. 자, 이쪽 안에를 보시면 요 필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쪽을 손을 넣어서 잡으시고 똑같아요.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그대로 빠지죠. 네, 속 안에 들어있는 게 없어요. 모터밖에. 그럼 일단 요거 이쪽에 놔두고요. 이 필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구멍이 여러 개가 있고 이쪽으로 나오는 구멍이 이제 하나로 모여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 초기에 A9 나왔을 경우에는 이 필터가 물 세척을 할 수 없는 타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개선이 되면서 추가로 구입해서 교체가 가능하게끔. 바뀐 후 가장 좋은 점은 물 세척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즉 잘 깨끗하게 사용, 청소만 잘 해주신다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 세척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일단 이 두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닫을게요. 그리고 이제 또 잘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쪽이에요. 이 롤브러쉬 같은 경우도 뒤집어 보시면 이쪽에 일자로 되어 있는 나사가 있어요. 네. 이 일자 나사에 맞춰서 홈을 보시면 돌리는 방향이 있거든요. 여기다 넣고 그대로 네. 끝까지 돌려주시면 이제 끝까지 다 돌아가게 되면 더 이상 안 돌아가거든요. 자, 다 돌린 상태에서 요걸 밑으로 네. 옆면을 그대로 내려가요. 보시면 나사가 풀려있을 땐 좀 보이실 거예요. 요 나사예요. 이게 돌아갈 땐 잡아주기 때문에 풀리지 않고요. 이렇게 풀린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주시면 보이죠? 이게 바로 브러쉬입니다. 네. 이 브러쉬가 돌면서 머리카락이라든지 먼지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 청소를 해서 지금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요. 이 브러쉬 같은 경우를 닦아주게 되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의 세탁기들은, 보통의 청소기들 같은 일반적인 청소기들은 이 브러쉬가 닦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거나 거의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겉면에서밖에 닦을 수가 없어서 세척력이 좀 떨어지는데 제가 이 A9을 사고 가장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브러쉬 세척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끼울 때는 똑같아요. 잡고 맞춰서 돌려주시고 쏙 끼시면 돼요. 저는 이걸 청소할 때 다이소에서 파는 이제 옷을 닦는 찍찍이 롤러를 통해서 이쪽을 닦아주게 되면 이런 잔털들이나
미세한 털들이 다 달라붙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청소를 해주고 있고요. 자, 청소가 끝났을 때는 반대로 요걸 돌려서 채워줍니다. 똑같이 끝까지 돌려주시면 되고요. 돌려주시게 되면 네, 손으로 돌려도 안 들어가죠. 네, 브러쉬 청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뭐 조립은 그대로 이제 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물 세척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브러쉬 물 세척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브러쉬 같은 경우는 네, 어렵진 않고요. 간단하게 세척해 주시면 되세요. 뭐 물은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 주시면 되고요. 네, 세제를 굳이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먼지를 제거하시는 거기 때문에 물 세척만으로 충분히 세척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본체, 네, 본체에 있는 메인 필터고요. 자, 요 필터 같은 경우도 뭐 손을 넣어서 닦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물을 채워 주신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이렇게 물을 배출해 주시는 식으로. 네, 제가 좀 전에 너무 더러워서 한번 닦았기 때문에 지금 먼지들이 많이 안 나오지만 집에서 사용하시는 청소기 필터를 한번 청소하신다 그러면 놀라실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먼지가 나올 수 있어요. 넣어서 좌우로 흔들어서 물을 배출해 주시는 식으로 한쪽을 막고요. 물이 차면 흔들어 주시고 배출해 주시고요. 네. 네, 요렇게 청소해 주시면 금방 깨끗해지고요. 말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꽉 말라야 되기 때문에 말리실 때는 예, 요렇게 엎어 놓으시는 것보다 안에 모양을 보시면 이쪽에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요렇게 세워서 네, 이렇게 세워서 말려 주시면 되고, 이 필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말려도 상관없어요. 충분히 완전히 마를 때까지는 말려 주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틀에서 3일 정도 말려 주십니다. 뭐 하루만 말려도 어느 정도 물기는 다 빠지겠지만 혹시나 하는 이 청소기는 물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고장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말려 주시는 게 좋고요. 네. 딱 이제 세척이 모두 끝났고요. 자,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초록색깔 필터는 그냥 위쪽에 그대로 껴주시면 되고요. 로고 방향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보시면 하얀 색깔 점이 있어요. 하얀 색깔 점을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끝까지 꼭 돌려주시고. 네, 필터 같은 경우는 네, 넓은 면이 위쪽으로 가시게 해서 넣어주시고, 너무 힘 안 주셔도 돼요. 딱, 네. 그죠? 살짝 밀어넣고 돌리다 보면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네, 이렇게 되면 끝이고요. 바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네, 조립해 주시고요.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청소가 다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A9 같은 청소기는 청소하기 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든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쭉 잘 사용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깨끗하게 청소기를 관리해서 오랫동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